오늘은 전통 니아치 소바의 숨겨진 맛, 메밀가루 블렌딩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 니아치 소바의 숨겨진 맛과 메밀 블렌딩 비법을 소개합니다. 메밀 80%와 밀가루 20%를 섞어 만드는 일본 전통 국수 요리입니다. 오늘은 메밀가루 블렌딩 비법을 공개하며 제분 방식에 따른 풍미 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전통 니아치 소바의 풍미를 그대로 따른 것과 식감과 향을 독특하게 변형시킨 버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니하치 소바는 17세기 중반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섞어 면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니하치라는 이름에 대한 유래는 많지만 모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설을 소개하면 2 곱하기 8하면 16으로 당시 국수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수의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메밀가루 블렌딩 비법은 제분소마다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노포일수록 비법으로 대대손손 숨겨진 맛으로 전해내려오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소바 레시피입니다. 메밀가루 블렌딩 비법으로 니하치 소바의 풍미를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크런치와 청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 종류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땅콩 알갱이는 먹는 식감도 상승하지만 진짜 땅콩을 먹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맛을 2배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분쇄된 메밀가루로 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무난한 향과 맛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버터의 종류 중 알갱이가 들어있는 크런치처럼 먹는 특별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고유의 맛 그대로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1. 제분 방법에 따른 특징. 메밀가루는 제분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요리에 활용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곱게 제분 입자가 매우 고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메밀국수, 칼국수, 빈대떡 등 부드러운 식감이 요구되는 음식에 적합하며 메밀 특유의 향을 은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굵게 제분 입자가 굵어 먹었을 때 식감이 좋고 메밀의 구수한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전병, 빵 등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며 섬유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느끼기 좋습니다. 껍질째 제분 메밀 껍질까지 함께 갈아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곡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강하며 짙은 색과 맛을 냅니다. 여름 메밀의 경우 미세하게 제분할수록 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곡물을 미세하게 분쇄할수록 산화, 변질되기 쉬워 풍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름철 니하치 소바의 맛 끌어올리는 방법은 굵게 제분한 아라비키와 히키구루미도 섞어 넣는 것입니다. 다양한 식감을 줄 수 있고 입속에서 메밀 본연의 풍부한 맛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체 무게의 10% 양의 메밀 열매를 볶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면의 색은 조금 짙게 변하지만 고소한 풍미를 내주고 쉽게 활용하기 쉬워 많은 식당이나 제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 메밀 산지에는 전통 니하치 소바를 파는 국수집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면은 겉보기에 짙은 색을 띠고 있으며 껍질째 분쇄한 메밀 가루를 사용합니다. 껍질로 인해 가끔 식감에서 뚝뚝 끊어짐을 느낄 수 있으며 껍질의 강하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밀 열매 부위 중 풍미가 가장 강한 곳으로 그 맛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나카 소바를 추천합니다. 1번과 2번, 3번, 굵은 가루, 껍질 종피까지 열매 전체의 영양가와 맛을 섭취할 수 있고 굵은 가루로 인해 재미있는 식감의 맛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일반 분말로 수타 재면한 면발과 구수함, 치감, 풍미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메밀가루 블렌딩 비법은 전통 니하치 소바의 풍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한 비법을 활용하면 국수 전문점에서는 스페셜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맛을 살리면서 새로운 풍미를 더한 나만의 전통 니하치 소바로 손님들은 재방문을 가족, 친구들에게는 색다른 맛을 보여주는 각별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메밀가루 블렌딩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